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언박싱은 르시크릿 초유 콜라겐 프로틴이라는 제품입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데요. 용량은 420g이고요. 분리대두 단백 74% 이상이 들어있고, 피시콜라겐 3.34%, 초유 분말 0.95%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유 분말은 네덜란드산, 피시콜라겐은 프랑스산, 분리대두 단백은 미국산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를 못함은 올인원 프로틴으로 자세한 영양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굉장히 긴 편이고요. 자세한 원재료명 및 함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조는 주 희망그린식품 주뉴트리언에서 유통 판매합니다. 함께 들어있는 스푼도 역시 품질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 한국이네요. 측면에 용량 표기가 되어 있는데 30, 20, 10g으로 구별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개봉하면 봉인 실이 덮여져 있고요. 미숫가루 같은 미세의 내용물이 들어있네요. 한 스쿱이면 생각보다 양이 좀 많습니다. 거의 이만큼이란 얘긴데요. 단맛 같은 건 느껴지지 않고 고소한 맛 살짝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나 먹기 편할 것 같습니다. 섭취 방법은 찬물이나 더운 물을 200ml 넣고요. 찬물로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200ml고요. 여기에 한 스푼 가득 담아주고 잘 저어줍니다. 베이커로 흔들어주면 더 좋습니다. 아주 잘 섞인 걸볼수 있죠? 물에 잘 타진 초유 콜라겐 프로틴입니다. 이상 간단히 르시크릿 초유 콜라겐 프로틴의 언박싱을 보여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